그래도 혼자 오는 것도 좋구만. 같이 쭉 달고 오는 것보다. 아, 그렇습니까? 자, 들어. 예. 고맙죠. 아니, 자네 나한테 뭐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난 자네는 속에 있는 얘기 죽을 때까지 뭐 안 하는 사람으로 알았어. 내 새끼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위로 불러봤습니다. 나도 눈물 난다. 어, 눈물 나. 왜 그런데 무슨 형이 우는데 우리가 왜 눈물이 나는 거죠? 어, 저렇게 남자를 좋아해서 어떻게? 아니 눈물을 보이는 형이 아니잖아요. 아니 눈물은 많아요. 잘 모르시네. 집에서는 참 있어요. 아버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셨을까요? 글쎄, 근데 저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슬프면서 진짜 어깨. 아니 근데 형수님. 솔직히 그 장인 어른이 전화번호는 다 그거는 뭐 자주 안 찾아봬도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그러니까 남사방도 장인 어른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죠. 아니 기본이죠. 그리고 보니까요, 저희 남서방은 네. 명함도 못 내겠어요. 그리고 꼭 갈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진짜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야, 오늘 어깨 이거 딱 사네. 네. 오늘 어깨 딱 사러. 너무 비슷해요. 남서방이 훨 나아요? 남서방하고 어깨랑 딱 사네. 아니 근데 남서방 그 훗불이 가기 전에 방송 외에는 네. 전화번호 있었어요? 장인어른 그 번호가? 당연히 없었죠. 제가 전화해서 하세요 하면 아, 받고 받아서 하고. 네. 여기도 없어. 아니요, 수준이 같은 거리 아니에요. 이제 태어나고 아니에요. 꿈이 전혀 훨씬 아니에요. 수준이 맞아요. 야, 다시 한번 우리 김보성 씨 김서방의 네. 이 화면을 보니까 우리 그 백년수님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예,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엄마하고 아버님이 되게 처음에는 극구 안 하신다고 그래요. 저희도 그 제작진이 설득을 너무나 네, 예. 진짜 그냥 전화를 탁탁 끊으시더라고요. 진짜 싫다고? 예. 싫어? 이러면서 어머, 아니 그러게요. 아니 사실 부담스럽죠. 이게 본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국민들이 안다는 게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하시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어머님이 가셨어요. 네. 너무 행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얼굴이 피셨어. 사랑이 싹 들어. 사랑이 싹 들어. 안에 얼굴이 그냥 이거 안에 힐링 그러네. 그러니까. 네. 아, 이번 기회에 원희 씨도 힐링하려면 네. 서방님 좀 보내세요. 아, 안 그쵸. 근데 명절 때 저희 아빠도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백년 손님 하나 자네는 안 오나? 내가 티눈 하나 갖다 주겠다. 아이, 참. 내 이게 고역이네, 고역이야. 예, 딱,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중요하다, 중요해. 오유, 오유. 어? 오유! 오유! 아니 손 놓고 손 놓고 아니 손 놓고 손 놓고 그렇지! 똑같지! 100g 줄었다 100g 줄었다 100g 줄었다 노력을 하셨는데 곡실아 오늘 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 오늘 어머님 무대를 실제로 봤는데 어떠셨어요? 인터뷰한 거야? 일단 뭐 100g이라도 뭐 줄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상태에서 유지만 돼도 큰 문제가 없다면 만족스럽죠. 그리고 귀엽잖아요. 사회 온다고 발목이 아플 정도로 그렇다니까 노력하시는 거죠. 먹는 것도 뭐 현미밥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숫자가 이게 채소를 좀 많이 먹었다. 가지 무침 먹고 버섯 볶아서 먹고 다른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도 풀만 먹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코끼리가 고기 먹어서 살쪘어요.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아유, 주라 사과 먹자. 주라 사과 먹어. 문영이 엄마도 없는데. 이 게으러 터진 놈 봐. 얼래? 일어나 복실해. 일어나. 야, 어때 누워서 먹냐 또? 신기하다. 딱 들어놔서. 자세가 아주 그냥. 들어놔서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안 먹어요, 이거는. 어, 이거 좀 먹고 와.
절대 안 먹어요. 옛날부터 사과만 먹었어요.